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좀 많았었는데 해볼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싶은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송에서는 뭐 줄무늬를 못 입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줄무늬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좀더 뭐랄까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 저의 일상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상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안 됐어요. 첫째 날에 굉장히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냥 해보는 느낌이었으니까. 둘째 날도 괜찮았는데, 셋째 날은 좀, 예, 잊어버렸어요. 그거 잠자기 전에 약간 습관 키워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3일차에 아예 깜빡하고 자버렸어요. 4일차에도 깜빡하고 자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3일차에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좀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기획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런 걸로 한번 뭐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질의응답, 뭐 Q&A 같은 거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뭐좀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저는 뭐몇개뭐 조합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좀 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러면 see you next time, guys. Bye bye. 아, 긴장. Maybe I should just do this in English. If you want me to do this in English, just like let me know, because that's fine too.